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뭐 넘지 않아야 될 그런 선 같은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휘하에 있는 홍동영 사무관이 제출한 가짜 배추잎 투표지는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에 프린트된 위조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위조해서 외부로 내보냈으니까 앞으로 대법관과 법원 사무관 그리고 대법원이 전거 위조와 관련해서 그것도 공문 속 위조와 관련해서 어떻게 후폭풍을 감당해야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전국에 내놓으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의견 가운데서도 아주 장문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의견을 남기신 분이 오카리나 리라는 분입니다. 아주 쉽게 상세하게 왜 조작인가는 그런 이유를 기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카리나 리님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배추잎 투표지가 위조라는 결정적인 전거는 바로 이 투표 용지의 엣지, 이른바 여백 부분에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트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좌우 양쪽으로 1mm 혹은 2mm 정도의 색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잉크가 들어가지 않는 흰 테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전문용어로 엣지 혹은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 대법원의 배추잎 투표지를 보면은 잉크젯 프린트에서 출력할 때 엣지가 없고 그 엣지까지 전부 녹색으로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엣지가 없는 이 투표지는 잉크젯 프린트인 앱슨 프린터의 출력에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출력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배추잎 투표지의 QR코드의 망점을 자세히 보면 망점이 인쇄소 망점이 아니라 잉크젯 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지는 앱슨 프린터로 출력된 출력물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QR코드의 망점을 보면 분명히 앱슨 프린터로 출력된 그런 투표지인데 좌측의 여백은 프린터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여기서 바로 이번 대법원 발 가짜 배추잎 투표지가 미숙한 조작을 했다는 그런 비난을 면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엣지 부분이 사라진 거냐 하는 건데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카리나 리님의 결론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가짜 배추잎 투표지는 앱슨 프린트로 출력된 것은 맞습니다. 원래 투표지 규격보다도 약간 큰 크기 사이즈로 출력한 이후에 좌우의 엣지 여백 부분을 절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프린터의 잉크젯 장점을 가지면서도 엣지 부분까지 녹색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지를 위조한 사람은 프린트로 출력할 때 생기는 엣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추잎 투표지는 인쇄소에서 인쇄돼서 절단을 했기 때문에 프린트 출력에서만 생기는 엣지 부분이 없이 꽉 차게 색이 들어가도록 인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추잎 투표에 맞춰서 위조를 하다 보니까 엣지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인쇄소에 인쇄해서 절단해서 만들어진 인쇄물은 디자인이나 절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엣지를 남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추잎 투표지는 엣지가 전혀 없이 전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반드시 엣지가 생깁니다. 이번 앱슨 프린터의 경우 롤용 투표지를 사용해서 한장한장 상하를 출력되기 때문에 상하를 여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하에 커팅을 하기 때문에 상하 방향에서는 여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좌우 여백, 즉 좌우 엣지 부분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QR코드를 보면 대부분의 배추잎 투표지는 앱슨 프린트로 출력된 투표지인 사실입니다. 근데 앱슨 프린트의 출력물은 반드시 좌우 여백에 각각 1에서 2mm 정도의 여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여백이 전혀 없이 좌측으로 바짝 붙어서 옅은 초록색 비례대표 용지가 바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100% 조작한, 1000% 조작한 가짜 배추잎 투표지입니다.
대법관과 주무사령관 사무관이 바로 위조범이자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 그 위조도 사문서 위조가 아니고 공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법원에 증거물로 보관된 것은 특수한 형태의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관이 나서서 공문서를 위조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보통 죄가 아니고 대법관과 주무사무관에 대해서 사의로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국투본은 상임대표는 민경욱, 상임대표는 즉시 이 건에 대해서 별건으로 고발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름으로 어떤 해명이 앞으로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세상이 마치 미친 것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증거물을 위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증거물을 인멸하고 싶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원본인 배추잎 투표지는 인쇄된 배추잎 투표지입니다. 인쇄된 사전 투표지이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밟는 동안에 인쇄된 사전 투표는 무조건 가짜 사전 투표지이고 위조된 사전 투표지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대단히 큰 증거물로 채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쇄된 사전 투표인 원본을 없애고 앱선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를 원본을 대체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 감정의 물건으로 올리게 되면 깜쪽같이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 물건으로는 가짜 투표지가 100g 모조지를 사용하고 동시에 앱선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로 확정되게 되면 바로 원고 측이 패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정 과정에서 감정사를 속이기 위해서 바로 거짓으로 앱선 프린트로 출력된 것처럼 가짜 배추잎 투표지를 만들어서 원고 측의 변호사에게 제공했고 그 이미지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전국의 전문가들이 찾아낸 겁니다. 앱선 프린트는 반드시 좌우 여백이 2mm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데 잉크가 뿌려질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어떻게 옅은 초록색의 비례대표 용지가 바짝 좌우 여백 없이 붙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가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우리가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법원이 그것도 법조계의 최정점에 속하는 조재현 대법관 휘하의 바로 주무법원 사무관이 위조된 가짜 배추잎 투표지를 원고 측에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원 역사에서 대법관과 그 수하의 인물이 위조 투표지를 증거물을 위조해서 바로 원고 측에 전달했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와 별도의 건으로서 바로 탄핵 사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과 한 팀이다.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범죄 은폐를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확정된 더 이상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대법관이 위조된 증거물을 제출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고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해결하냐는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입을 다물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입을 다물 것입니다. 원고 측에 속하는 변호사들은 즉시 서면을 작성해서 대법관과 그리고 선관위 측에 공식 해명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조재현 대법관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연주로 해서 이런 소위 가짜 배추잎 투표지가 등장했는가? 그리고 원본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사악한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